우리 GT분들을 또 이제 26살이 되시죠, 신축년에. 네네. 26살 되는 우리 GT분들은 어떤 부분이 좀 좋아하실까요? 네. 이 GT들이 원래 성격이 밑에서 비실비실 되는 성격이 못 돼요. 꽉 1등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올해 GT들은 당선이 된다든가 출세를 한다든가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행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좀 승진운? 네, 승진운이라고 봐야 되죠. 매사가. 그럼 26살 되시는 우리 GT분들은 취업을 못한 사람이 있다면 취업도? 네, 취업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관록도 먹을 수가 있고. 직업. 직업. 직장. 직장. 나라에 관록 먹고.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움직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 원하는 게 일단 좀 이뤄질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 선생님, 신청으로 오셨을 때 이제 38살 되는 우리 GT분들. 네네. 어떤 부분이 좀 좋아 보일까요? 못한 결혼 다 갈 수가 있고요. 내년에는 네. 신축년에는 네. 그리고 내가 굉장히 힘들어 했을 거예요.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되었고 모든 게 안 되었었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출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38살 되는 GT분들은 지금까지 좀 안 풀렸던 답답한 일들이 그렇죠. 풀리는 한 해. 그렇죠. 풀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시험 문서가 자꾸 들어오니까 네네. 시험에 도전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약간 문서 쪽이 약간 보이세요? 네, 많이 보입니다. 그다음 이제 나이 때 이제 50세 되시는 우리 GT분들인데 네. 50이면 이제 한창이죠? 그렇죠. 네, 요즘이면 이제 제일 중요한 나이대가 아닌가 싶은데 50세 되는 GT분들은 어떤 분이 좀 좋아 보이는지. 네. 50대 GT들은요 굉장히 좋은데 작년에 힘들었을 거예요. 9시에 네. 굉장히 네. 힘들 건데 아. 이제 그 터널 빠져나와서 아주 평지로 가는 걸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남을 많이 지시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새로운 기인이 자꾸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아. 나를 도와주고 원력 주는 그런. 그냥 62세에 되는 우리 GT분들은 좀 어떤 부분이 좀 좋아 보이실까요? 건강 조심해야 되는데요. 62세는 네. 좀 건강 조심인데 특히 혈압적으로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외에는 내가 땅을 산다는 거. 또 문서가 많이 들어오네요. 62세도 네. 내가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네. 많아서 내가 학은 한계가지고 성이 안 차. 마음이 안 차. 그러니까 네. 여러 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잡을 케이스가 생기면 잡아가지고 내 걸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GT분들 그럼 운세가 전체적으로 다 좋네요. 네, GT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GT분들 선생님 마지막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GT들 진짜 여태까지요. 네, 살아오는데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내 성격을 다 못 채워줘서. 그러나 이제부터 이제 때가 되고 올해 신축년 새해 좋은 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